플럭스를 제조하는 마이크로 필터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정수 필터가 필요한 이유, 프레스 머신이랑 스케일의 관계, 그리고 커피와 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저희가 일반 카본 필터와 연수 필터의 물을 통해서 커피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맛에 대한 비교를 좀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마이크로 필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플럭스 제품 라인업 소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필터 소재별 미디어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필터를 어떻게 하면 설치를 권장하는 설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수 필터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생수의 수질이 부적합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수돗물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제 빨간 수돗물이라고 해서 수돗물 내에 어떤 오염물질이 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 식수로 사용하시는 곳에서도 오염된 지하수를 통해서 수질이 부적합한 지하수를 마시는 것들, 이것들에 때문에 정수 필터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수 필터 안에는 뭐 좋은 미네랄도 있지만 그 녹이나 부유물질을 발생하는 물질이라, 그리고 식중독이랑 바이오필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그리고 그 상수도에서 나올 수 있는 염소 소독 부산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도를 스케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도 물질,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건물의 수도 배관은 이것처럼 이렇게 녹이 좀 많이 있어서 물 속에 있는 녹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을 틀었을 때 노란 물이 나오겠거나 아니면 빨간 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필터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빙기를 사용할 때 제빙기 안에 저희가 이제 상수도에서 쓰는 그 소독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약간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들이 안에서 번식을 하면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미생물막이 형성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빙기를 사용할 때에도 필터가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온수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염소에 의한 배관 부식, 그리고 경도 물질, 칼슘이나 마그네슘에 의한 스케일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필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제 뜨거운 보일러 안에서 물이 증발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그게 합쳐지면서 이제 스케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고요. 스케일이 미치는 영향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명을 좀 단축시키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보일러 내부의 히터 효율이 좀 저하되고 그거에 따라서 파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은 에스프레소 머신 수명 단축의 큰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피 머신에 물관이 막히게 되면서 커피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탐침이라고 해서 온수 센서나 그 수위 센서들에서 스케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의 맛이 좀 변화가 되면서 커피가 원래 추출하는 커피보다 좀 더 맛이 좀 안 좋아지는, 그래서 아예 과도하게 신맛이 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쓴맛이 나는 그러한 커피의 맛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스케일이 발생되면은 그걸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좀 발생하면서 영업 손실이나 높은 서비스 비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커피 머신 전용 필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스케일은 그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인 칼슘과 마그네슘과 수소탄산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뜨거운 물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탄산칼슘이 발생하게 되고, 이 탄산칼슘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뜨는 스케일로 유발되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에 잡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면은 장비 자체를 좀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 내에 폐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여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마다 스케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스케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더더욱 그 스케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제거할 수 있는 필터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스케일이 두께에 따라서 열 손실률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케일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 손실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열 손실로 과열 작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일단 장비 수명이나 내구성이 단축될 수 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서 긴 영업 손실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두께가 6cm 정도 되면은 82% 정도 열 손실이 발생하고 18%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계속 고온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와 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SCA라고 하는 국제 커피협회에서 지정된 커피에 적합한 수질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냄새나 색깔은 냄새는 없어야 되고, 색깔은 투명색이고, 잔류 염소도 없어야 하며, TDS는 150 정도, 그리고 칼슘 정도는 68, 그리고 알칼리도는 40 정도, 그리고 pH는 중성인 7, 나트륨은 10 정도가 있으면 가장 커피를 추출하는 데 적합한 수질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맛의 98%는 이제 물로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갖고 있는데, 커피가 가장 맛있는 수치는 TDS가 75에서 250입니다. TDS라고 하는 것은 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양입니다. 모든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TDS는 결정이 되고요. 제가 아까 이 TDS 측정기로 지금 이쪽 수지를 재봤을 때는 한 100 정도 나왔습니다. 100ppm 정도 나와서, 100ppm이면은 커피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커피를 위한 수치로 딱 중간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TDS가 높지 않아서 이 커피 추출은 좀 적합하고요. 그리고 pH는 수소이온 농도인데, 수소이온 농도는 수소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산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염기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SCA에서 적합하다고 한 거는 중성입니다. 여기 저희 일반적으로 상수도는 이미 다 중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H는 아마 중성 값으로 다 대한민국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커피를 좀 추출하는데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도인데요. 경도는 65에서 85ppm이 가장 적합하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65에서 80이면은 약 연수로 되어 있고, 너무 연수도 아니고 너무 경수도 아닌 약연수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 경도를 측정해 봤을 때는 85 정도 나왔습니다. 85면은 약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커피 추출에는 적합한 경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상수도 물을 다 체크를, 경도랑 제가 일반 경도랑 탄산 경도까지 다 쟀습니다. 탄산 경도는 38 정도 나왔습니다. 38 정도 나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칼슘 알카리도랑 같은 개념인데, 40이면 가장 좋은 건데 38이 나왔기 때문에 좀 커피를 추출하는 데는 좋은 물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경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양이온이고 여기는 음이온인데, 양이온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커피를 추출하는 데 좋은 성분을 많이 뺏어가면서 커피의 맛을 좀 좌우를 하고, 탄산 경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산성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도라고 하는 총 경도는 커피의 다양한 유기물질을 추출해야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많게 되면은 스케일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정하게 밸런스 있게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탄산염 경도는 이쪽에 나와 있는 건데, 탄산염 경도는 과도하게 신맛을 좀 방지를 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끓이면서 사라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뜨거운 물에서는 조절이 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공도는 이쪽에 밑에 있는 건데, 얘는 어쨌든 커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커피 추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커피 추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는 이쪽에는 일반 경도 항목과 탄산염 경도 항목인 알칼리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경도가 너무 높고 탄산염 경도 너무 높게 되면은 걸쭉하고 김 빠지고 텁텁한 맛이 좀 나게 되고, 일반 경도는 높은데 탄산염 경도가 낮은 경우에는 신맛이 좀 많이 나게 되고, 둘 다 낮게 되면은 약간 너무 과한 신맛이 좀 발생하게 되고, 탄산염 경도는 높은데 일반 경도가 낮으면 약간 좀 낮은 바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플럭스가 바리스타를 한 명 초빙해서 커피 맛을 비교를 좀 했습니다. 플럭스랑 삼다수랑 에비앙을 가지고 그 수질 평가를 했고요. TDS는 플럭스가 124, 삼다수가 64, 에비앙이 450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TDS가 너무 높은 거는 그 커피가 추출되면서 맛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밋밋한 맛이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럭스는 SCA에서 지정한 만큼의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질 범위에 다 적합했고요.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TDS와 경도와 알칼리도가 다 너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커피 맛을 추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바리스타에게 커피 맛을 평가했을 때 플럭스가 32점, 삼다수가 29점, 에비앙 24점으로 이제 플럭스 필터를 사용했을 때 커피의 맛에도 큰 영향을 주고 물로 인해서 커피의 맛이 좌우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종합적으로 평가 의견을 낸 거는 플럭스 통과 점수는 TDS 칼슘 경도 알칼리도 측정 결과가 커피 추출에 좀 적합한 걸로 판단을 했고, 플럭스 통과 점수를 이용하면 높은 바디감을 보이면서 밸런스 있는 커피 맛을 보인다고 그렇게 종합적인 평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스케일이 발생되면 문제점이랑 스케일이 그래서 커피 맛에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SC에서 지정한 만큼 수질 범위에 따라서 커피 추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디스펜서에는 일반 카본 필터,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카본 필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수 필터가 있거든요. 그 경도를 낮춰서 스케일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인데,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원두와 동일한 커피를 가지고 물만 바꿔서 섞어서 저희가 희석해서 시음을 했을 때 커피 맛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물에 담을까요? 카본으로만.